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잦은 비로 지쳐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 구세군이 오늘 중동부전선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 폭염에 지친 장병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강원도 화천군 중동부전선 최전방. 해발 1000m에 달하는 산들에 둘러싸인 이곳에 군인들의 함성 소리가 가득합니다. 부대 체육관에 모인 천여 명의 장병들은 걸그룹들의 활기찬 무대에 찢는 듯한 무더위를 날려버립니다. 부대 지휘관도 장병들과 어깨 동무를 하며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즐깁니다. 무대를 마친 걸그룹 가수들이 나눠준 꽈배기를 받아든 장병들은 꿈만 같은 하루에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한국구세군이 폭염에 지친 군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 혹서기 위문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해 말 군부대 중에서도 특히 문화시설이 취약한 15사단에 청춘 책방과 제설용 송풍기를 선물했던 구세군은 올여름 이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불철주야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까 에너지가 넘치고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그것을 응원하고자 구세군이 최전방부대 15사단을 찾아왔습니다. 구세군은 코로나19로 3년 만에 사단 체육대회가 열리는 것을 알고 문화공연과 간식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구세군은 체육대회가 열리는 3일 동안 매일 1,000명분의 닭꼬치와 떡볶이 등 간식을 제공해 장병들의 여름 나기를 응원했습니다. 아직 병장인데도 처음 위문 활동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전우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위문 공연도 너무 재밌게 봐서 행복했습니다. 부모님, 저 군생활 마무리 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 많으실 텐데 부대에서 건강히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곧 뵙겠습니다. 필수! 사단 체육대회 백미는 김하전. 예하부대 자존심을 걸고 김하전에 나선 장병들의 함성 소리는 승패를 떠나 이미 폭염을 이기고도 남았습니다. 김경중 사단장을 비롯한 부대 관계자들은 겨울에는 추위로, 여름에는 무더위로 연교차 50도 이상 나는 환경에서 군 장병들이 고생하고 있다며 이를 잊지 않고 또 한 번 부대를 찾아준 구세군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DMZ 정중앙을 수호하는 우리 장병들이 오랜만에 모여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구세군에서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공연을 마련해 주어서 또 더욱 뜻깊었는데 이번 기회에 더욱 다져진 전우애로 싸워서 승리하는 승리부대가 되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아 붙여진 이름 승리부대의 장병들이 혹서기 뜻밖의 위문활동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